안녕하세요. 글라디올러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. 요게 우리 집에 글라디올러스 꽃이랍니다. 한 100여 송이 좋은 창고, 좋은 저장고 옆에다가 100여 송이 심어놨는데 지금 활짝활짝 피기 시작하였습니다. 꿀벌들이 글라디올러스 꽃 속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. 우리 집엔 꿀벌들도 많아요. 꽃이 많으니까 꿀벌이 자연적으로 찾아서 온답니다. 요게 우리 바오세미 농원의 글라디올러스고요. 또 종이꽃 소개하겠습니다. 요게 종이꽃인데요. 종이꽃이라 그래갖고 종이처럼 바삭바삭바삭해는 거랍니다. 요게요. 은근히 바삭바삭해요. 내가 손으로 만져보겠습니다. 바삭바삭바삭. 완전 그림처럼. 그렇습니다.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. 요게 색색이, 그리고 요거는 지금 피어있는 거는 수국꽃이랍니다. 우리 집에 수국꽃이 여러 가지 색상인데요. 이쪽으로는 흰색입니다. 붉은색도 있고, 분홍색도 있고, 빨간색도 있고, 노란색도 있고,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거는 요 예쁜 색이랍니다. 요게 또 변해요. 나중에 지금 흰색으로 됐다가 미색으로 됐다가 보라색으로 됐다가 나중에 또 붉은색으로 된답니다. 그리고 백합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우리 집에 백합은 일찍 피는 꽃. 일찍 피는 백합, 늦게 피는 백합 있는데요. 요거는 조금 늦게 피는 백합이로 지금 이 시간대에는 다른 곳은 다 져도 여기는 피어 있답니다. 그리고 백합꽃은 이렇게 피면은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지기 때문에 제가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이렇게 찍는 거랍니다. 요게 바오스미 농원의 백합 꽃이랍니다. 이쪽에 글라디올러스가 쫙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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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예쁘죠? 그리고 내가 심어놓은 텃밭 농사들 상추서부터 쑥갓서부터 엄청 먹거리가 많답니다. 여기가 파우스미 농원 우리 장덕리 시골집이랍니다. 쫙 인증샷 찍으면서 오늘도 영상을 찍으며 오늘의 영상은 글라디올러스랍니다. 예쁘죠? 찰칵 3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가 실방송은 실시간 방송은 생존 못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을 때 꼭 눌러주세요. 구독. 좋아요, 영상입니다. 흰나비가 펑 날라다닙니다. 너무 많아요, 흰나비가. 우리 집 흰나비들은 다 불필요한 흰나비들이랍니다. 루드베키아 꽃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. 3분 영상 끝! 예쁘죠?